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제천의 의림지에 왔습니다. 아, 이 충북 제천 의림지 하면 이 공어가 되게 유명하고 이 의림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늘 명절 다음 날이라서인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천까지 와가지고 제가 패치로 있는 샤브 디노보가 있거든요. 월남쌈 잘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한번 의림지 풍경을 한번 잠깐 스케치해보고 다음 장소, 내가 밥을 먹을 장소 샤브 디노보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야, 의림지 와보니까 가족 동반해서 아주 얼음 썰매 타고 아주 좋네요. 아, 예, 저희가 여기 제천 샤브 디노보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인하고 인사 보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팀장입니다. 아까 의림지에서 와서 이거 먹으러. 먹으러. 제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샤브집? 그렇죠. 역시 디노보랑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여기 제천 유명한가요? 아, 예. 엄청 유명합니다. 보니까 야채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되게 신선하고, 되게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보니까, 하늘도 별이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음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니까, 이거 보니까 하늘 좋아요. 엄청 좋은 모습이거든요. 야채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스 한번 넣어볼까요? 네. 소스도 이 칠리 소스. 칠리 소스. 네. 자기가 맞게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가 보죠? 아, 이건 레몬 겨자 소스네. 아, 그래요? 네. 아, 또 보니까 또 뭐 소스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네요.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아몬드 땅콩 소스. 야, 이 맛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잘 먹을지 몰라요. 어떻게 먹죠? 아, 제가 잘 먹습니다. 아, 네. 먼저 이 끓는 물에 우리 우선 야채를 골고루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여기 보면은 배추 잎사귀 되는데, 배추 잎사귀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자, 역시 많이 먹어보신 분은 틀리군요. 아, 그럼요. 예. 네. 야채는 뭐 먹었을까요? 아, 요즘 배추하고 치커리 하고요. 젓는데, 그리고 버섯 종류, 샤브에 김은 청경채도 넣었어요. 아, 참나물, 숙주, 여러 가지. 이게 청경채죠? 네네. 청경채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끓을 때, 하늘을 집어넣으면 되나요? 네. 야채 어느 정도 숨 죽으면 고기를 살짝만 익혀서 쌈싸 드시면 되시거든요.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져요. 한번 넣어볼까요? 고기 한번 넣어볼게요. 전 지금 젓가락을 딱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익으면 고기가 질기기 때문에 살짝 익혀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옆에 보니까 우리 벌써 이게 넣자마자 고기가 좋아서 그런지 싹 녹아버려요. 익어버리네요. 페이퍼 먼저 준비해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물에다 이렇게 좀 넣어서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접시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리고 야채를 이렇게 넣는 거 같죠? 그죠? 이렇게 넣고 거기에 파누를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 요거 야채에 조금씩 넣어서 그렇구나. 원래 이게 뜨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야채를 이렇게 건져놨다가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았어요. 아직 이쁘게 말았죠? 이거는 소스에 좀 찍어서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별로 이쁘게 말은 것 같지 않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칠리 소스나 맛있어요? 아, 그럼 약간 음식적으로 해줘야죠. 아,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 땅콩 소스를 먼저 한번 찍어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엄지 아, 여기에는
죽하고 쌀국수가 나오는데 쌀국수! 아 예, 쌀국수인데 네. 먼저 물이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 쌀국수를 먼저 넣고 끓여서 먹는 게 아,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면이 예. 쌀국수 면이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뭐 한 3-4분 정도 끓으면은 아주 맛있게 익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맛있는 이 쌀국수 같이 먹을 수 있군요? 예, 맛있게 있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아, 근데 요 달걀은 이렇게 빼놓고 네. 우선 요것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자박자박하게 끓인 다음에 아 역시 이 죽이 되게 맛있겠어요. 맛있거든요. 이렇게 자박자박 끓을 때 계란을 네, 달걀을 넣고 계속 저어주면은 와 계란죽이 되네요. 예. 샤부샤부의 육수에 계란에 맛있는 예, 죽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죽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 예. 대천. 대천 사거리는 거에 맛집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